을 살도록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까지 가르치는 일이 이게 그야말로 큰 억센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아주 말잘 듣는 아주 순박한 말로 만드는 일과 같다라고 해서 조어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어란 말은 말을 길들이는 사람, 말을 길들이듯이 우리 어리석고 못난 중생들을 잘 길들이는 스승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 10호 중에 조호사 조호장부가 있잖아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조호사가 되어 가지고서 모든 중생에게 제 중생에게 일체의 지도를 보이며 일체의 지혜길을 보인다. 뭐니 뭐니 해도 열쇠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고서야 자비가 있고 그렇죠. 자비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지도를 중생들에게 보이고, 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법장 일을 지어서, 법장 일 뭡니까? 법의 창고, 법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태양, 태양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존재입니까? 사실 태양처럼 우리 생명,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요, 이 태양 덕에 삽니다.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법에 대한 법의 창고인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법으로서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근 광명으로서 선근의 광명으로서 보조일체하며 일체를 환하게 널리 비추며. 또 모든 중생에게 기심이 평등, 그 마음이 평등해서 모든 선행을 닦아서 무유휴식하며 심정 무렴하여 마음이 청정해서 물뜸이 없어서 지혜가 자제하여 불사 일체 선근 도업하며 일체 선근 도업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저 선근입니다. 선근. 모든 중생들의 대지상주가 되어서 모든 중생들의 대지상주. 이건 이제 요즘 같으면 뭐큰 그룹의 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대지상주를. 옛날에는, 지금 그룹 회장이 옛날에는 대상들 그 낙타 한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렇게 이제 서로 물물 교환할 물건들을 낙타에 가득 싣고 이제 가는데, 거기에 아주 지혜 있는 그런 그 상주, 말하자면 그 총책임자, 또 물건을 다 사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부리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대지상주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코끼리, 낙타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보통 지혜 가지고는 어려운 거죠. 대지 상주가 되어서 보령득이 안온 정도 하며, 다 하여금 편안한 정도, 편안한 바른 길에 들어서게 한다. 그거 보십시오. 그 수백 마리의 그 낙타, 대상들을 이끌고, 길을 찾아서 험한 길을 외국으로 가려면은 편안한 길을 택해야 되고, 바른 길을 택해야 되는 거라. 이게 편안하지 못한 길을 택하게 되면은 다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뭐 굴러 떨어지게 되고,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진두지휘를 누가 한다? 대지상주가 하는 거예요. 책임자가 하는 거라.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룹 총수가 하는 거예요. 또 모든 중생을 위해서 도수하여 도수 인도하는 우두머리가 되어서 인도하는 우두머리가 되어서 인도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영수 일체 성근 법행하며 일체 성근 법행을 잘 닦게 하며 위제 중생하여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불각의 견고 선우하여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선우, 선지식이죠. 착한 벗이 되어서
연기 성건으로 그 성건으로 하여금 증장 성취 쾌하나니라. 이제 뭐 불법으로서 또 이제 우리가 환경에서 배운 바로는 환경을 뭐 보통은 이제 일체 유심조의 원리를 크게 이제 그 이야기하죠. 또 보살행의 보살 사상을 또 크게 이야기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불교의 생명은 특히 대승불교나 선불교의 생명은 보살 사상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보살 실체는 뭘로 할 거냐, 진여 생명에 대한 실체, 일심에 대한 실체를 잘 이해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 깨닫게 하고 뭐니 뭐니 해도 이 그야말로 일체 유심조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봉행불교 상습심 그 말을 자주 하죠. 불교를 받들어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 잘 관리하는 일이다.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니 인과니 뭐 기타 등등 많은 보살행에 대한 것들이 뭐 우리가 베풀어 주려면 베풀어 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기 소신이 확실한 거 그걸 가지고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요. 남에게 이야기할 때 지는 별로 안 믿으면서 남에게 이야기하면 말에 벌써 힘이 없어. 자기가 확신이 가는 내용을 가지고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법시위수라 또 그랬네요. 법을 보시하는 것을 우두머리로 삼는다. 으뜸으로 삼는다 이 말이요. 불자야 이 보살 마살이 법시위수하여 법시로서 법보시로서 우두머리를 삼아서 일체 청정 백법을 발생하며 모든 청정한 백법 흰법 이건 이제 성불 후에 불교를 잘 깨달은 뒤에 중생을 훌륭한 법으로서 중생을 잘 가르치는 일 그걸 이제 백법이라 그러죠. 일체 청정 백법을 발생해서 섭수 해양 일체 지심하며 일체 지심을 지혜 마음을 섭수해서 취향하며 또 수성 원력이 아주 수성한 원력이 구경에 견고해서 원력도 수성한 원력이 있을 수가 있고 하열한 원력도 있을 수가 있고 꿈도 아주 뭐 자질구레한 작은 그런 그 꿈도 있을 수가 있고 큰 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서장에 보면 뭐 지원대의 영양소 그런 말 있죠. 뜻과 원은 너무너무 크지만은 내 영양은 거기에 못 미친다. 영양은 뭐 차츰차츰 그게 이제 증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 그런 힘을 다 갖춘 것은 아니니까 하다 보면 영양도 커진다. 그렇습니다. 성취 정익하여 성취하고 정익해서 구대위덕하며 큰 위덕을 갖추며 선지식을 의지해서 심무청광하여 선지식을 의지해가지고서 마음에 거짓이 없어서 사유 관찰 일체 지문 무변 경계 일체 지문의 가없는 경계를 사유하고 관찰하나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 불법 자리 이타워이라. 불법을 청문하는데 듣는데 자리 이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자기가 뭘 그 어느 정도 그 단계에 이르러야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힘이 실리고 그게 이제 먹혀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자리 이타원이라는 게. 이 성건으로 이와 같이 회양오대 원덕 수습하여 수습해서 성취 정장 광대 무해 일체 경계 광대 무해한 일체 경계를 성취 정장하며 정장하기를 성취하며 그걸 이제 원하며 원자는 뭐 앞에 색이나 뒤에 색이나 같습니다. 원덕 불
정교 지중에 부처님의 정교 가운데서 내지 일구일계라도 일계를 청문할지라도 수지 연설하기를 원하며. 그렇죠. 뭐 여기 이제 내가 오늘 그 명구 책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희 그 출가 동기가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고 하는 내가 어릴 때 서당에 조금 다녔는데 그 내가 살던 그 마을 옆에 불국사 말사 덕흥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끔 이제 놀려 가서 근데 내 또래 스님이 있었어. 그 비슷한 또래니까 아주 뭐 자기 연불한 거 뭐 글 그 아는 거 글도 뭐 기껏 이제 뭐 성문을 보면 조금 외우고 초발심 장인문 외운 정도라 실력이. 그런데 어릴 때 얼마나 신나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님이 지관 스님 동생이더라고요. 근데 지관 스님은 그 회인사 같은 대로 통사 같은 대로 이렇게 아주 정상적인 그런 그 코스를 밟았는데 이상해도 그 동생은 자기 말사 중에 상말사 시골절 상말사에 부전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안 봤지. 근데 나는 그 스님 덕택에 그래도 그 구절 하나 딱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들은 게 화오합이 난화고리요 진지면 부지심이라 사람이 호랑이를 그리는데 그 가죽은 그려도 뼈는 못 그린다.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 그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모른다. 야 근사하잖아요. 내가 그 개성 두 개를 듣고는 그만 완전히 정말 좀 가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결심을 속으로 결심을 그 스님인데는 아무 내색도 안 하고 속으로는 아주 내가 갈 길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그 길로 그냥 출가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 일구일계라고 또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모으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때부터 하여튼 계속 뭐 아는 것 있으면 그저 노트하고 강원에 있으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뭐 문장이 길잖아요. 거기에 뭐 8자, 넉자, 뭐 16자 뭐 기껏해야 그 정도. 20자도 별로 잘 안 넘어가. 20자 이내 글 명구들을 모아가지고 읊조리고 혼자 산책하면서 살펴보고 그 뜻을 깊이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긴 글이 그렇게 그 사람을 교화시키고 무슨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육조 스님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기가 막힌 그 한 구절에 그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나무 팔로 왔다가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짊어지고 돌아가는 격이 됐잖아. 나무 한 짐 팔려 왔다가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지고 돌아가는 격이다. 내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 육조 스님이 금강경 한 구절. 그게 금강경이 다이아몬드 경계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스트라.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가끔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촌철살인이에요. 뭐 사람 죽이는데 무슨 무슨 뭐 무쇠가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몽둥이가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혁범성성이라 그냥 범부를 고쳐서 성인을 이루는 데는 말하자면은 한 방울의 물이 말하자면은 그 철을 금으로 이루듯이 그 한 구절이 중생을 성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구절의 그 초발심 자경문에 있는 그 스님은 막 신이 나서 자랑삼아 그렇게 했지만은 그 한 구절로 그 저의 개인 경우지만은 출가를 해가지고 딴 삶의 길을 가도록 한 거예요. 일구일계를 청문할지라도 그것을 수지하고 연설하며 수지 연설하기를 원하며 또 원덕 응념 여 법계 등한 법계와 동등한 무량무변 일체 세계의 과거 미래 현재 일체 모든 부처님을 응념하고
이미 억념하고 나서는 보살행을 닦느니라. 그 다음에 염불선건이라. 부처님을 억념하는 선건 그랬습니다. 또 이 염불선건, 부처님을 억념, 억념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선건으로서 한 중생을 위해서 한 세계에 미래제가 다하도록 보살행을 닦느니 한 세계와 같이 지인 법계 허공계 일체 세계에서도 다 또한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 늘 그렇게 이제 환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죠. 한 세계에서 또 한 중생에게서 하는 것처럼 만 중생에게 하고 한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지인 법계 허공계까지도 다 하도록 한다. 여일중생하야 여위일중생하야 한 중생을 위해서 같이 한 중생을 위한 것과 같이 일체 중생에게 위함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해서 선방편으로 일일 개위호되 낱낱이 다 중생들을 위하되 미래제가 미래급이 다하도록 대서 장엄하여 큰 서원으로 장엄해서 그 원력이 아주 뛰어나고 또 꿈이 아주 넘치고 그러면 생기가 발랄해요. 아주 생기 넘칩니다. 생기가 넘친 사람이 되는 거죠. 대서 장엄. 그게 이제 그 사람 장엄입니다. 뭐 얼굴이 잘나고 뭐 어떻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아주 생기 발랄하고 아주 꿈이 막 그냥 넘치고 에너지가 막 그냥 주체를 못하고 아, 그 얼마나 근사한 장엄입니까? 뭐 좋은 옷 입고 무슨 뭐 스펙 뭐 좋은 거 많이 걸치고 있고 그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든 젊든 간에 아주 그 꿈이 아주 그 있어가지고 그것으로서 그 사람 모습을 장엄하는 거 대서장엄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종물이 불선지식상하며 선지시 부처님과 선지식 상을 마침내 떠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상견 제불하여 제불이 항상 모든 부처님이 현재 기전 그 앞에 항상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보되 무유한 일불도 한 부처님도 세상에 출렁하여서 칭견하지 못함이 없게 하느니라. 어떤 부처님 어디에서 얼마만한 많은 부처님이 칭견하든지 내가 다 가서 칭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 걸망지고 한참 다닐 때는 야 우리나라의 사찰을 그 낱낱이 다 그때는 뭐 포교당 같은 건 별로 없었고 전통 사찰뿐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절을 다 참배하기로 하면은 얼마나 걸릴까 그런 걸 또 계산해 보기도 했어요. 해제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개 사찰에서 하룻밤을 자든지 이틀밤을 자든지 그 정도로 이제 자는 걸로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해인사에서 선방에 나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 가지고 저기 이제 거창으로 넘어가 가지고 걸어서 저기 경부선 타고 추풍령을 넘어서 영동으로 해서 대전으로 해서 법주사로 해서 저기 마곡사로 해서 또 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그렇게 갔는 거 하면은 용주사 경기도 용주사까지 갔어요. 그때 두 달인가 그래 걸렸어. 철원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둘이 그렇게 만행한다 하고 또 이제 그 절을 이제 참배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세월도 있었는데. 그래요. 여기 부처님이란 부처님은 내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무유일불도 출행어세 부득 칭견이라 칭견하지 아니함이 없게 한다. 어떤 한 부처님에게도 내가 다 빠지지 않고 칭견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거 순수한 신심이 있을 때는요. 수범행이라. 일체 제불과 제보살의 소찬 소설 청정범행을 찬탄하고 설명한 청정범행을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찬탄하고 말씀하신 그런 청정법명을 서원 수행하여 서원코 수행해서 실경 원만하나니 다 이거 원만케 하나니 소위 범행이 20가지가 나오는데 소위 불파 범행과 파 깨뜨리지 않은 범행과 불결 범행과 결손이 없는 범행과 부잡 뒤섞이지 않는 범행과 부정 범행과 티가 없는 범행과 실수가 없는 범행과 무능패 범행이 하도 뛰어나서 그 범행을 누구도 가릴 수 없는 그런 그 범행과 아까 그 마등비고 수보리 그 사리보를 감동시켰던 그 마등비구 같은 이들, 거기가 이제 무능패 범행이라 멀리서 걸어오는데 큰 인품이 뛰어나고, 그게 그냥 풍겨지는 거예요. 무능패 범행과 불소찬 범행과 부처님이 찬탄한 범행과 무소위 범행과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그런 범행과 무소득, 얻을 바 없는 범행과 정익 보살 청정 범행과 보살의 청정을 정익하게 하는 그런 범행과 삼세 제불 소행 범행과 그 다음에 무해 범행과 걸림이 없는 범행과 무착 범행과 무쟁 범행과 무멸 범행과 그 다음에 안주 범행과 무비 범행과 비교할 바 없는 범행과 무동 동요함이 없는 범행과 어지러움이 없는 범행과 무해 성냄이 없는 범행이라. 범행을 이제 20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원코 다 행한다 그런 말이죠. 일체 선행이 원만 선행이 원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자야 보살 마사리 만약능이 자기를 위해서 만약능이 잘 들어봐요. 자기를 위해서 이와 같은 청정 범행을 수행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일단은 하면은 정능 보이 일체 중생 인이라고 토를 달아야 돼요. 곧 능이 늘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선철스님 같은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각이고 뭐 크게 밖으로 뭐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안 했어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잘하고 있었어도 그 영향력이 말하자면 많은 사람에게 미친 거야. 뭐 소문을 들었든지 뭐 가서 정작 가서 살아보면 뭐 크게 감동받는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뭐 하여튼 그 스님의 덕화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소문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혼자 수행한 거예요, 그 스님은. 그래서 이제 그 사형사자들끼리 싸울 때 내가 봤어요. 그 정화 때 한 스님은 아주 정화에 몸을 던져서 활보까지 했어요. 그런 스님하고 이 스님은 정화 불사에 나와서 좀 동참하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성철 스님은 한 번도 정화 불사에 나오질 않았어요. 한 번도 나오지. 그래 이제 싸울 때 보니까 네가 말이야 나는 활보까지 하면서 내가 이제 좀 부연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활보까지 하면서 정화를 했는데 너는 산명에 가만히 앉아갖고 네 혼자 공부한다고 한 번도 말이야 얼굴 한번 내비치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저 종단을 안정시켜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을 마련했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회의사에서 주고받은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생들에게 큰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지만은 불교의 보탬이 되지만은 자기 수행을 진정으로 자기 수행을 잘하고 있으면 산중에서 해도 진정으로 잘하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칩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봐요. 그게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청정 범행을 닦으면은 늘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계득 안주하며
그 모습 보고, 그 혼자 수행 잘하는 사람 보고, 다 안주함을 얻게 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득, 개효하고, 다 개효, 마음이 툭 트이는 거예요. 이건 개효는 다 열리고, 이해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득 성취하며 다 성취하게 된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게 바른 길이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한다면은 굳이 뭐 산 중에서 도시로 나올 필요 없어요. 안 나와도 그게 결국은 통합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득 청정하며 다 청정함을 얻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득 무구하며 저 스님은 저렇게 혼자 토굴해서 착해 살아도 너무너무 아주 수행을 잘하고 있다. 그래, 그 스님 생각만 해도 몸이 움츠러지고, 옷깃을 여미게 되고, 저절로 그 자기 그 삶의 어떤 그 교정이 되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뭐 함부로 살고 싶어도 그 사람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개덕 무구하면 때가 없게 되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덕 조명하며 환하게 비추는 일이 되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제 진념하며 모든 먼지와 물들물 번뇌로부터 그렇게 물들물 떠나게 되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제장애 장애하며 장애와 가림이 없게 하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제 열례하며 펄펄 끓는 망상을 다 떠나게 한다. 한 보살이 그렇게 진정으로 그렇게 혼자 범행을 잘 닦고 있어도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제 전박하며 모든 속박에서 떠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악을 떠나게 하며 그래 그런 수행자를 떠올리게 되면은 뭐 악한 일 그 무슨 재미가 있어서 하겠어요. 악한 일도 악한 사람들이 많아야 재미겠지. 선한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고 아 저기 아주 훌륭한 그 도인이 있다는데 그래 되면 악한 일 할 용기가 안 나, 힘이 안 나, 재미가 없어. 영리 제약하면 그런 영향력이 그 파장이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제 내해하여 모든 내해가 없어서 필경 청정이니라 끝까지 완전하게 완전무결하게 청정하게 된다. 인유 그런 까닭을 반석 반대로 해석하는 거요. 하이고 보살 마살이 자의 범행에 불능 청정이면 그래 그게 이제 자기를 만약 능히 자기를 위해서 이와 같은 청정 범행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일체 중생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렇고 이제 반석으로 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자기가 범행에 불능 청정이면 청정하지 못하면 불능 영타로 능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청정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초발신 자경문에 야기 인악고로 불수 광명하면 타행 낙참거이라, 그 사람이 설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법이 뛰어나면 그 법만으로도, 사람을 교화하게 된다. 그 법을 받지 아니하면,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범행에 능히 청정하지 못하게 되면 능히 딴 사람으로 청정하게 하지 못한다. 이건 기본이에요. 사실은 망고의 철칙이긴 합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망고의 철칙이라 자의 범행에 이유 태전이면 스스로 범행에 있어서 퇴전이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퇴전이 없게 하지 못한단 말이야. 아니, 니도 뭐, 그렇게 사는데, 뭐, 난들 뭐, 그렇게 살면 뭐, 왜 안 돼? 당장에 그렇게 본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하면은, 말 안 해도 그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자어범행의 이 실계면 실계함이 있으면 손실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계함이 없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지가 잘해야지 일단은. 또 스스로 범행의 원리함이 있을 것 같으면 범행을 제대로 못 지키지 못한다 하면 그럴 것 같으면 불능이 영타로 능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원리하지 않게 하지 못한다. 불능 영타로 상 불원리하며 또 스스로 범행의 이유 해태면 해태함이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태를